10집 후면은 저 앞에서 뭐 12인이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에서 불교 학개론, 개론적인 불교 이론을 취하려면 10집품이에요. 그 10집품이 거의 뭐 불교 개론으로서 완벽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 소승교리가 너무 많이 실려 있으니까. 다른 데서는 도저히 그런 거 우리가 못 봤죠. 뭐 사성제품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만은 사성제품은 그건 뭐 화엄의 입지에 입각해서 사성계를 설명했기 때문에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전혀 달라요. 금강경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사성제 이야기 한마디도 없죠. 또 팔정도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12인연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금강경. 근데 그걸 우리가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어요. 그건 조계종에서만 소위경전으로 삼지. 대한불교에서는 뭐가 소위경전이다? 화엄경이 소위경전이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 뭐가 그 머리에 싹 오는 게 있죠. 대한불교는 원효 의상 스님이 처음에 화엄경으로서 소위경전을 삼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전부 소위경전이 화엄경이야. 근데 고려 이후에 선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아이고 그뭐글 많고 복잡한 거 귀찮다 해 가지고 금강경을 가지고 소위경전을 삼은 거야. 그건 이제 선종, 조계종에서만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 이치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짚으니까 환해 그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삼성법에 영무안하야 삼성법을 설함이 또한 한이 없어서 이와 같이 모든 군생을 교화함이로다. 그리고 삼성법도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십지품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그러면은 금강경이 그 5천여자밖에 안 되는데 그건 그 기본 교리인 사성제 팔정도 12인연 한마디도 없고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 인간에게서 제일 떼내기 어려운 거, 제일 병통으로서 골치 아픈 병통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상이 제일 골치 아픈 병통이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장 그게 무려 몇번 나온지 아세요? 혹시 세봤어요? 5천 여자에 21번인가 나와. 그렇게 많이 나와. 그 인간에게서 제일 문제되는 거, 특히 공부 깨나 한다는 사람이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뭔가 좀 한다는 사람이 문제되는 것이 제일 아상이라, 아상. 참, 뭐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공부했으면 공부했지, 원숙한 공부인은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크게 알아달라고 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거 아느냐 모르느냐 하고 이렇게 시합처럼 그렇게 마치 씨름하는 사람들이 삽화싸움 하듯이 그렇게 무슨 뭐어 무슨 화두를 내놓고 이것을 어떻게 대답했는데 누구는 어떻게 대답했는데 누구는 어떻게 대답했다 이거 뭐 하자는 짓이야 그게 그 어린아이들 삽화싸움 하는 거하고 하나 다를 바 없는 거야 전부 그렇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공부한다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매몰되어 있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괴시키고 깨뜨리고 날려보내려고 하는 것이 금강경인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금강경. 그래서 그상 때문에 전부 상 때문에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세상이 시끄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전부 나라고 하는 상 때문에. 그래 그 금강경을 가만히 파악해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추려져. 뭐 12인연 사성계 팔정도 한마디도 없으면서 오로지 상에 대한 이야기만 그렇게 그 문수상 보시 문수상 우리는 거기서 이제 문수상 보시를 배워 가지고서 그게 이제 유상 무주상
유조상이 뭡니까? 유위법, 무위법, 유공용, 무공용 같은 거예요. 전부 같은 맥락이라. 상에 머물고 보치하는 것은 유공용이고, 상에 머물지 않고 보치하는 것, 보치하되 보치했다는 상이 없이 하는 것은 무공용이야. 그냥 그 저기 저 부모가 아이들에게 학비 주는 거하고 똑같아. 부모가 아이들에게 학비 주는데 거기에 뭐 조건이 붙고 하겠습니까? 그냥 무심히 주는 거예요. 무심히 주고 무심히 받는 거예요. 뭐 억지로 이끌어다가 비유를 하자면 유공용, 무공용, 유상, 무상, 유주상, 무주상이 이제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집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단돈 만원이라도 줬으면 저놈이 언제 저걸 갚을 것인가 늘 그 생각하죠.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 그 만원 줬으면 주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바람일이라 십바람일 보살이 근구 최승도 호대 보살이 최승도 가장 수승한 도를 부지런히 구하되 동과 시계 움직이거나 쉬는 것에 방편의 해를 버리지 아니해서 일체 회양 불보리하며 일체를 불보리에 회양하며 염념성취 바람일 하나니 염념의 바람일을 성취하나니 그렇습니다. 어떤 선건 어떤 수행 그 어떤 행위라 하더라도 전부 불보리에 회양하는 것. 발심 회양 시 보시오. 발심으로 회양하는 것이 이것이 보시오. 멸옥위계요. 미혹을 소멸하는 것이 계가 되고 불에 해치지 않는 것이 인욕이 되고 선구 무염 사 진책이요. 부지런히 자, 선을 구하되 선한 일을 하되 실증 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책이요 정진이요 그 말이죠. 선구 무염이 정진이요. 재앙 막작 중선 봉행. 중선 봉행 한마디예요. 불교는 중선 봉행 한마디입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중선 봉행입니다. 그저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이타 자리 자리 이타 자기도 이롭고 자기 이롭게 할 때 분명히 상대도 이로워야 돼. 자기만 이로우면 그건 이제 불교적인 그런 그 저게 안 돼. 보시가 안 되죠. 자리 이타 같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어도의 부동이 즉 수선이요 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이 곧 선을 닦으며. 그다음에 인수 무생이 명 반야요. 무생을 무생도리 무생법인을 참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제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고통을 참는 것도 물론 인욕이지만은 참으로 차원 높은 인욕은 화엄경 같은 이런 차원 높은 가르침을 우리가 참고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인수하는 것입니다. 누가 쉽게 이해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뭐 전혀 모르고 그냥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냥 계속 할 뿐이지. 여러 스님들 덕택에 저는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 참고 이해해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인수라. 여기 무생도리를 무생법인을 인수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고통을 참는 게 아니에요. 고통 참는 것은 아주 저 차원이 낮은 그 인욕이라 고통 참는 것은 진짜 좋은 인욕은 아주 차원 높은 어떤 교리, 차원 높은 이치, 무생법인 같은 거 이러한 것을 그리고 특히 화엄경의 이치, 이 보살행의 이치를 그대로 내가 금방 실천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한 번 되뇌이고 두 번 되뇌이고 해서 그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자세가 인수야. 그게 인욕이라고요. 아유 이거 뭐 나하고는 수준도 안 맞고 나는 실천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건 왜냐하면 뭐 양심에 좀 찔린 듯하니까 외면하려고 하는 거라. 그게
양심이 찔린다고 외면한들 그게 외면이 되나요? 안 돼요.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그게 당장에는 그게 수준이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게 인수입니다. 그런 마음 아니고야 어떻게 이 환경 같은 걸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까?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 조금씩 억만분의 일이라도 그게 이제 내 살림살이가 되니까. 그 다음에 회양은 방편이요, 희구는 원이다. 회양은 방편이요, 희구하는 것은 원이요. 또 무능체는 능이 꺾을 수 없는 것은 힘이요. 월력지, 예, 그렇죠. 선요, 잘 요달하는 것은 지혜라. 그래서 십바라밀이 다 거기에 다 갖춰져 있어요. 요 달락 안에. 여시 일체 계성만이로다. 이와 같은 일체를 다 이름이로다. 그 다음에 종종수승이라 초지에서 반년으로 공덕이 가득하고 이지에서는 이구 허물을 떠나는 것으로서 떠나고 삼지에서는 투쟁이 쉽고 쉬고 갈등이 쉬고 사지에서는 도에 들어가고 오지에서는 순행하고 제육지에서는 무생지광이 조 생멸이 없는 지혜의 광명이 환히 비추고 칠지에서는 주 보리 공덕이 가득하고 보리 공덕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종종대원이 개 구족일세 그래서 여러 가지 큰 서원이 다 구족할세 2차 능영 팔지 중에 능이 팔지 중에 일체 소작이 함청경이로다 일체 짓는 바가 다 청경하게 했던도다 차지 이과를 쥐로서 예 초월하는가 초월하는 것이 이 지위에서 허물 떠나고 허물을 떠나고 지혜로서 또한 예 초월하는 것이 비여 삼계 이중간이며 비유하자면 삼계 이 중간과 같으며 세계 두 세계가 있다고 했어요 저 앞에서 세계의 두 중간에 있는 것과 같으며 그리고 여겨 성왕 무 염착이나 또한 성왕의 염착함이 없으나 성왕은 물뜸이 없어 그러나 미명의 총초도 모두 다 초월하고 뛰어넘었다고 이름할 수는 없어. 아직은 모든 것을 초월했다고 이름하지는 못한 것 같다. 성왕이 말하자면 거기에 물들고 집착하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저 앞에서 두 세계의 중간에 그 칠지에서 팔지 넘어가는 그 이야기가 그런 그 관계예요. 유위와 무위. 그 다음에 유공영과 무공영, 그리고 무심함과 유심함. 그 자기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것하고 이웃집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의 그 어떤 마음 자세. 그거 참 같은 그 일인데도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그래서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가는 것하고 같다고. 말하자면 뭐 비행기가 초음파 통과했다고 옛날에 음파를 그 통과했다고 상당히 그 뭐 큰 사건으로 그 한때 저거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음속을 그 지나서 얼마든지 그런 비행기가 많잖아요. 음속. 소리의 속도보다도 훨씬 초월한 거예요, 비행기가. 그때는 이제, 제트기 같은 거 날아갈 때 가끔 소리가 팡팡 나죠. 그게 이제 음속을 초월하는 그 경계를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그 경계를, 음속을,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물질이 음속을 초월하는, 넘고 투과하는 경계선이 그 상당한 그 어려운 기술이고, 그게 한때는 아주 엄청난 기술로 알았지만 요즘은 뭐 흔한 일이고 한데 그때 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와 같이 예, 유유와 무유의 차이는 그렇고 유공룡과 무공룡의 차이입니다. 그 어떻게 아, 시주를 해도 예를 들어서 유주상 보시와 무주상 보시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유주상 보시도 유상 보시도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은 무주상이 돼요. 음속을 초월하지 못해도 계속 그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음속을 통과해 버리잖아요. 그 통과할 때 소리가 팡팡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유유와 무위, 유주상과 무주상, 유공룡과 무공룡, 내 아들과 네 아들, 뭐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훈련이 자꾸 하다 보면은 내 아들, 네 아들이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상태. 그 보살은 이미 그게 없어졌어. 보살은 그게 없어졌어. 보살 마하살은 더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 범부들은 그런 그 경지를 투과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약주 제8지지 중 하면 만약 제8지 8지혜의 지위 가운데 머물면은 이인의 유어 심경계가 예 마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여범관세를 초인이하며 범천세계에서 예컨대 범천세계에서 세상관하기를 인위를 초월하는 것과 같으며 그러니까 인간세계에요 인위라고 하는 것은 여연 처수 무염차기로다 이게 아주 간단하네요 이해하기가 우리가 익히 아는 거니까 연꽃이 물에 있지만은 정탁에 있지만은 그 진흙탕을 하나도 묻히지 않고 연꽃을 깨끗하게 또는 향기롭게 피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 흔한 일이긴 하지만은 우리 삶에는 그게 참 여연화 불착수라는 게 그래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수영 같은 거, 수영 배울 때도 처음에 수영 배울 때는 자꾸 가라앉는데 나중에는 가라앉으려고 해도 가라앉는 게 더 어려워. 물하고 몸하고 하나가 돼버려. 그래갖고 그냥 물에 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연꽃도 그와 같고 차지에서 수초 제 혹중이나 이 지위에서 비록 모든 미혹들을 초월하나 불명 유혹 비무혹이니 혹이 미혹이 있고 또 미혹 없는 것이 미혹이 있고 미혹이 없는 것 없다고 이름하지는 못한다. 번뇌가 있다 없다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번뇌로서 어중에 행오되 번뇌가 없음으로써 그 가운데서 행오되 이후 불지심이 미적이다. 불지를 구하는 마음이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공룡 입장이에요. 아직은 칠지는 유공룡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 부동지가 돼야 이제 무공룡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경지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직도 뭔가 남아 있는 상태 수행 성취라. 그다음에 세간 소유 중기회와 세간에 있는 바 온갖 여러 가지 재주 예술 그리고 경서 그리고 사론 뭐 글과 이론 이런 것을 널리 명료하며 환하게 다 알면 기술도 있고 뭐 글씨도 잘 쓰고 글도 잘 알고 글도 잘하고 명료하며 선정 삼매 급신통을 선정과 삼매와 그리고 신통을 여시 수행 실 성취로다 이와 같은 수행을 다 성취함이로다 보살이 성 칠주도에 이르되 주자는 지나 땅 짓자나 똑같습니다.
이제 십지를 십주라고도 하니까 십주경 아예 뭐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니까요. 질주도에서 초가 일체 이승행이라 일체 이승행을 초과함이라. 그렇죠. 그게 비록 유공룡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일체 이승들의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일체 이승들 성문영각의 경지하고는 전혀 다른 지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초지원성 차유진이 초지에서 초지가 이 지위 칠지죠. 이 지위 이루기를 원하는 데는 지혜를 말미암은 것이니 비여 왕자 역구족이로다. 비여컨대 왕자가 힘을 구족함이로다. 왕자가 힘을 구족하긴 했지만 아직 왕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성취 심심 잉진도하며 심심법 매우 깊은 법을 성취해서 이에 도에 나아가며 심심정멸이나 부정취니 마음과 마음이 아주 정멸하긴 하지만은 그 정득함을 취하지는 아니했으니 아직 내 것은 안 됐다. 마음은 아주 고요해져서 그렇지만 완전히 이거는 이제 고요하려고 할 때만 고요하지. 아무리 그 시끄럽고 하고자 하더라도 고요한 입장은 못 된다는 거죠. 시끄럽고자 해도 시끄럽게 안 되고 시끄럽고 하려면 시끄러워지면 그건 아직도 덜 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심심정멸이나 정을 취하지는 못했으니 비어 성선 입회 중하야 여기 아주 또 좋은 비유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들어가서 제수불이 수소이기로다. 비록 그제 물에 있지만은 물에 빠진 바는 되지 않는다. 그 배 타고 바다에 들어갔으니까 분명히 그 사람은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있지만은 배를 탔기 때문에 바다에 빠진 바 물에 빠진 바는 되지 않는다. 아주 이 비유도 이제 이해하기가 유공룡과 무공룡의 그 관계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유유와 무의의 이해. 방편과 해를 행하여 공덕을 갖추니 방편과 지혜를 행해서 공덕을 갖추니 일체 생한 무능료라 일체 생한이 능히 알 수가 없다. 여기 이제 세간도 나오고 이승도 나오고 보살 지위도 나오고 부처의 경계도 나오고 그 이제 사람이 뭐 평등한 입장에서는 아주 부처나 중생이나 평등하죠.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니까 아주 평등한 입장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차별적인 입장에서는 한없이 차별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대강 네 단계로 그렇게 나누죠. 그리고 교리도 인천인과교가 있고 인천인과교는 불교에 해당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해서 사람으로 태어난다 또는 천상에 태어난다 뭐 이런 그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 불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고지멸도 또는 사성제, 팔정도, 12인연 이러한 이치를 잘 공부해가지고 어떤 열반에 들면은 그건 이제 보살행은 못하더라도 열반의 경지, 번뇌가 사라진 경지에는 들어가니까 그건 이제 소승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는 불교예요. 성문과 영각부터는 불교라. 그런데 이제 경전에 보면은 뭐 인천 인과교에 대한 것도 막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고 복을 지어서 이제 말하자면은 뭐 천상에도 태어나고 그 특히 이제 뭐 28천 우리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초하루가 이제 1월 1일 제야에서 이제 28번 이제 종을 쳤는데도 그것도 28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8천을 상징하는 거라.
그렇게 그 불교에서는 하늘이 많고 하늘에 대한 이름이 분명히 다 나와 있어. 하나같이 나와 있어. 근데 저쪽 집에서는 어느 하늘에 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지. 하늘이 그렇게 많은데. 욕계 6천, 새끼 18천, 무색계 4천, 그 28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불교는 아니야. 거기 태어나는 것도. 불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부터가 이제 불교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살이 있고 더 높이 올라가면 보살이 있고 부처의 경지가 있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뭐 횡하게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무번뇌로서 어중이 행오되 이구 불지심이 미족이로다. 불지를 구하는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불지를 구하는 마음이 만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유공룡에는 칠지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수준이긴 하지만 불지를 구하는 마음은 만족하지 못하다. 구한다는 마음까지도 없어졌을 때 그때가 이제 제대로 불지를 구하는 게 되는 거죠. 수행성취라 세간 소유 중기 이거 한 거구나. 논설을 선정삼매 다 해탈하고 그 다음에 칠지 이승 일체 이승을 초과함이라 초지에서 이것을 이제 원을 이뤄서 차지에서 이제 지혜를 말미암으니 비어 왕자가 역구족이라 왕자가 힘을 구족한 것과 같다. 심심법을 성취해서 도에 나가 심심이 정멸하나 정을 취하지는 아니했으니 그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여승선 입중해하여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갔는데 물에 빠지는 바가 되지 않는다. 지혜와 방편을 행해서 공덕을 구족하니 일체 세간이 능히 알 수가 없더라. 제7지에 공과라 공양다불 심익명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마음은 더욱더 밝아지는 것이 여의 묘보로 장엄 금이로다. 아주 아름다운 여러 가지 보석으로서 금을 장엄하는 것 같다. 금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귀하고 보석은 보석대로 귀한데 거기다 이제 금에다가 그 온갖 보석을 가지고 시장해놨으니까 얼마나 근사해요. 차지 보살 지체 명이 차지 보살의 지혜가 가장 밝은 것이 여일 서광 가래수하며 마치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그 빛이 애수를 말리는 것과 같아. 애착의 물을 말리. 저 앞에서는 진흙이라고, 진흙탕이라고 그랬죠. 뭐 진흙탕이나 뭐 애착의 물이나 참 표현이 아주 리얼합니다. 우작자재 천중주하여 또한 자재천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화도 군생 수정지로다. 온갖 많은 중생들을 교화해서 정지를 닦게 한다. 바른 지혜를 닦게 함이로다. 여기 용맹정진력인데 용맹정진력으로서 한다면은 획다 삼매 견 다불이 많은 삼매를 얻고 많은 부처님을 칭견하는 것이 백천억수 나유타 은이와 백천억수나 되고 나유타나 된다. 삼매를 얻는 것도 그렇고 부처님을 칭견하는 숫자도 역시 그렇다. 원력자재 부과시로다. 원력으로 자재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지나간다. 저 앞에 산문에서 있었어요. 지나감이로다. 차시 보살 원행지에 이것이 보살 원행지에 방편지에 청경도니 일체 세간 천급인과 일체 세간과 그리고 천상과 사람들이 들과 그리고 성문과 독각이 무능지로다. 성문과 독각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바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권 37권도 끝나고 이제 제 7지도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권 하겠습니다.